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양군 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구본상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해서 단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저희 MBC 충북이 중계하는 토론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13 지방선거가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도 떠오르는데요. 자, 모쪼록 6.13 지방선거, 유권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선거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새 후보의 자리 배정은 앞서 새 후보께서 추첨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으로 기호 6번 무소속 엄재창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류한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본격적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죠.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세 후보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충 질문하고 보충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어서 각 후보자들께서 한 번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공통 질문 순으로 오늘 토론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 저희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합의된 대로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세 후보께서는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에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죠. 세 후보들은 본인 소개 또 단양군수 출마의 변을 1분 동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광직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후보 김광직입니다. 연 최대 120만 원을 드리는 장기거주 기여금, 연 최대 240만 원을 드리는 농가 기본수당, 연 최대 100만 원을 드리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통해 농민과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양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충청북도 지사와 함께 단양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사람, 향상시킬 사람은 김광직입니다. 많은 예산 확보해서 단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집권당 후보 기호 1번 김광직을 단양군수로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엄재창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단양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6번 엄재창입니다. 우리는 4년 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6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경제정책의 부실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공약의 실종과 선심성 행정이 난무하였습니다. 산만에게 고루 돌아가야 할 군정의 수혜는 특정 계층에 편중되었으며 급기야 예산 낭비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년 동안 못한 일은 40년 가도 못합니다. 우리 단양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바꾸면 달라집니다. 저 엄재창은 30년의 공무원 경력과 군의회, 도의회를 거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4년으로 단양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류한우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호 2번 류한우입니다. 4년간 저는 우리 군민들과의 준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은 과거에 조용하고 고요하던 산골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정도로 생동감 넘치고 활력 있는 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만 시대의 관광 문을 열었고 이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양의 기운,
상승 기류는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양의 발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4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또 대한민국 속에 당당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세 후보의 모두 발언은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은 의료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이제 단양군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들 합니다. 특히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해도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 대책 또 의료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은 엄재창 후보부터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죠. 네, 단양군은 응급의료를 담당할 종합병원이 없던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도지사께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7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도 이 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원은 국비로 건립되어야 하고 운영비 또한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류한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이 농어촌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 종합병원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오랫동안 운영하던 종합병원이 지속되는 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갑자기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료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근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긴급 의료 지원 또 응급 시설 지원에 대한 봉사를 요청했고 또 우리 공중보건의들과 함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면서 응급 상황을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립 노인병원을 활용을 해서 시설을 확대하고 또 병원 감옥수를 확대하고 의료진을 확대해가면서 지금 응급체계 24시간 대응하는 응급시설을 잘 갖추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정된 응급실을 갖추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립의료원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 자주 출장해서 저희들이 군립의료원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제 또 용역이 바로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광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유한호 후보님 당선 후 9개월 만에 무너진 응급의료 때문에 한밤중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제천 서울병원이나 명지병원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보신 경험이 한 번쯤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단양 서울병원 폐업 후 3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하다가 선거가 가까이 왔을 때 군립의료원을 짓겠다는 것은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양에 무너진 의료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군립의료원 수준의 충주의료원 분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도지사 후보와 공동공약으로 도비를 확보하고 집권당 군수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연간 30억 원 수준의 운영비 역시 국비와 도비로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여 경영난으로 병원이 폐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운송수단을 의료 공백기간 동안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응급 운송수단을 무료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유치원, 재활병원을 활용하여 의료의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보충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가 각각 한 후보를 지정을 해서 보충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 듣는 시간인데요. 질문은 1분 30초, 그리고 답변 역시 동일하게 1분 30초로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첫 번째 보충 질문은 류한호 후보부터 좀 해주실 텐데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2015년 4월 서울병원이 장기화된 경영난을 배기지 못해 또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고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의료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의료 운영 체계를 인근 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군림 노인병원의 그 시설을 강화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병원에 이 치매 전문 병동과 또 치매 안심센터를 같이 설치해서 복합적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육성시키고 있는데 김 후보께서는 노인 재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노인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설립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고 설립 비용은 얼마나 되고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 재활병원이 있으면은 우리 군립 노인병원을 없애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속한 상태에서 상호 어떤 기능으로 이것을 유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우선 그 서울병원이 그 폐업한 이유는 형식상으로는 공보의 두 명이 군립 노인병원에 있었고 또 서울병원에 공보의 두 명을 배정했었는데 서울 노인병원의 공보의가 서울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보건복지법에 그 위반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물려지게 됐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공보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의료 공백 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돌아가신 고 김정식 회장님께서 우리 그 군수님 당시 군수님을 두 차례 이렇게 방문해서 한 차례는 사정으로 인해서 못 만났다고 저 답변을 하셨고 또 한 차례는 그 만나셨지만 좀 고압적이랄까 이런 자세로 인해서 협상 자체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노인재활병원 건립은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군립병원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새롭게 세워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병동의 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실제로 통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김각진 후보의 또 질문 차례가 되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어떤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유한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 사용해 주시죠. 네, 유한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작성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의 최종 보고서라는 문건을 아시는지요? 이 보고서는 단양군과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만든 것입니다. 82페이지의 결론 부분에 보면 단양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분진 작업, 작업력이 없는 주민에게서 진폐증이 나타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이러한 보고서가 나와 있었음에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역학조사나 건강검진을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군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최종 보고서에서 6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국도비를 빼더라도 320여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2012년에 뭐 조사했다는 것은 제 임기 전이라 제가 보질 못했고요. 또 분진모 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감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감시 체계도 마련해서 지금 강화하고 있고 또 본사와 또 이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그 상황을 포집을 해서 또 분석을 해서 또 위반이 됐을 때 제재도 해나가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금 요청도 또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의료원 건립시 43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는 국비 지원 또 50% 우리 군비 부담의 비율로 해서 지금 신청을 중앙부처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또 이 지원액이 또 확정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운영 적자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 수입으로 지금 세수가 증대되고 있으니까 그 재원을 투입해서 안정된 우리가 의료망을 확충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가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공공 쪽에서 종합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료 환경 관련한 보충 질문 엄재창 후보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유한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응급 환자를 잘 대응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야간에는 간호사 한 명이 근무하면서 접수를 보고 체온도 재고 그 주사까지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차로 도착한 환자가 처치가 곤란해서 2차 기원을 갈 경우에 앰뷸런스로 구송을 해야 되는데 기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 조금 전에 우리 김광지 후보께서 지적하신 폐원 문제. 김정식 그 회장께서 2회에 거쳐 군수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첫 번에는 그 만나지 못하고 두 번째에 와서 경영난을 호소했더니 군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폐업을 했다. 그런 그 소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날 김정식 당시 원장 제 방에 처음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너무나 장기화된 경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 전에 김광직 후보께서 얘기했던 그런 페널티로 인해서 많은 벌가금이 가중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배치되고 있던 공의 둘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까지 가중해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적잡은 몇백억에 대한 예산까지도 변제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상태가 발생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긴급 의료 체계를 갖추고 지금 군립 노인 병원에서 24시 운영 체계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당직하는 그 근무 요원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직실에 없어도 그 병원 내에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까지 해가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진 지역에 대한 이 건강의 2차, 문제. 2차 구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2차 구속 문제. 2차? 예. 1차로 병원에서 안 됐을 경우에 2차 진료 기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동.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못 다하신 말씀은 향후 뭐 주도권 토론이라든지 그 시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제가 또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양하면 특히 또 관광 산업이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실지 또 기업은 어떻게 유치를 할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김광직 후보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단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리고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첫 번째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고 떠나는 도담산봉이 아니라 연인과 가족이 강을 건너 낭만과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체험과 치유가 있는 올산리 웰니스 팜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춘 북벽지구에는 수상 레포츠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돈을 벌어 세금은 서울로 내고 있는 시멘트 공장의 본사를 단양에 유치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2017년 기준 4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연결할 수 있고 시멘트 공장의 본사 임직원이 입주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단양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개발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통해 청정 단양으로 글로벌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엄재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죠. 네, 우리 단양 관광은 팔경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최대, 최고가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무조건 자고 갈 수 있도록 야간 볼거리, 즉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같은 라이트아트 쇼나 중국 계림의 인상유산조와 같은 수상연극 등으로 승부를 하면은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는 우리가 근 30년간을 오지 않는 기업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한 업체도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관내 8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버섯이라든가 곤충 등 다양한 그 산림 관련 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경제의 틀을 바꾸면은 인구도 늘리고 그 일자리도 확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류한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은 내륙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공기 맑고 산소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열정적으로 체험형 시설들을 유치하면서 이 재류형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그리고 수양계 비터널, 소백산 자연휴양림 등 이런 많은 하태형 체험시설들이 하나하나 태어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단양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난 민선 6기 제가 제시한 중장기 사업인 소백산 케이블카 완성하고 또 소백산 중령에서 단양 호수를 잇는 이 폐철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완성을 시키고 금년 말 하나의 호수로 태어나는 단양 수중부를 활용한 이러한 이 호반 관광 도시로서의 이 수상 레저 사업과 낭만 100기를 운영을 하고 또 북벽 테마팩 파크 조성 사업과 또 마이스 산업인 컨벤스 센터를 유치를 함으로써 이 백길과 땅길 그리고 하늘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광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내 유일의 재료용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세 후보께서 밝혀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 모두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기회는 엄재창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네.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유한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조금 전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단양의 옛 소재지였던 이 단성의 그 소재지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저수지 내 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30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이 지역을 오랜 노력 끝에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거 제가 이 해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또 조건부로 이 성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지에다 저희들이 이 마이스 산업, 국내 회의, 국제 회의, 각종 편의 기설 등을 고루 갖춘 이런 컨벤션 센터를 이 설치를 해서 부족한 숙박 시설난을 해결하고 또 체류형 관광 형태에 도움이 되는 이 정주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가까운 수양계 권역과 또 바로 앞에 이 펼쳐지는 단양 호반 관광 도시로서의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호수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명소로서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류현 후보의 질문 차례군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작해 주실까요? 예, 김광지 후보께서는 시멘트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이 회사와 협의는 된 사항인지 아니면은 본사 이전 시에 우수 인력에 대한 이탈과 또 경영 수익 감소 등 많은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회사와의 진행된 실적이 있거나 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 토론회 때 1, 2년 안에 이 본사가 이전한 곳이 이 전국에 많이 있다 하고 우리 단양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이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군수가 되신다면 1, 2년 안에 시멘트 3, 4 모두를 우리 지역에 이전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등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실까요? 요한 군수님 그 질문 많이 들었는데요. 행정관료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 절차적으로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상태를 인정한 상태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있는 상태에서만 생각해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 본사를 1, 2년 내에 한다고 한 기억은 없고요. 그것은 회사와 상의를 해서 수년간 이렇게 계획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부지도 제공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50% 감면권도 또 행사를 하고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도권 총량제와 같은 지난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그 대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채광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트를 받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9억 한 9천인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9억 정도의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해주고 또 시멘트 본사가 유치될 경우에 부지도 우리가 뭐 30년 내지 50년 장기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벽이 있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노력으로 그 벽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김광직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어떤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유한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한호 후보님께서 그 제네지 재청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유한호 군수님 본인의 노력으로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유한호 후보님의 노력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노력 많이 하신 것 우리 집행부하고 공무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권석창 의원님, 전 의원 노력,
그다음에 우리 이우삼 지역위원장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시고 그다음 저도 나름대로 중앙 인맥들을 통해서 노력했다 이런 점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단양 관광 공약으로 컨벤션 센터를 설립한다고 공약하셨죠. 컨벤션 센터 사업비가 수원시가 3,290억 원입니다. 울산시가 1,678억 원입니다. 경주시는 1,280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제대로 유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 행사들을 엄청나게 유치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이 킨텍스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와 대구에 있는 컨벤션 센터조차 누적 적자가 제주의 경우 280억 원, 대구의 경우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과연 유한호 후보와 엄태영 후보님 같은 야당 후보가 중앙정부와 협상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대규모 컨벤션 센터도 적자를 못지 못하는데 단양 지역의 소규모로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실까요? 예, 이 재래지 재척에 대해서 김광직 후보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또 이 컨벤션 센터가 이 재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 국제 규모를 갖춘 컨벤션 센터와 맞비교하시는데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컨벤션 센터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단양 지역의 관광객이 천만 명 관광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주말이면 관광객이 넘쳐서 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이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광 형태는 우리 단양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주말 관광 형태에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중 관광 형태가 되지 못하느냐? 바로 주중 관광 형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2일 영업을 하고 5일 놀리기 위해서 고용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고용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말 관광 형태를 앞으로 민선 7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중 관광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광고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이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죽어도 주중에 오지 못하는 이런 직장인들 또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단양에 와서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이분들이 근무도 하면서 네. 관광을 할 수 있는 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또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글쎄요 군 단위 지역마다 모두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6년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양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8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소멸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단양군은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고령화 비율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 답변은 류한우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 우리 단양은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주인구는 증가되는 추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대비 금년 5월달 인구가 이 관광 활성화 그리고 코하루 아파트 이 분양 등에 아마 영향이 있는 듯한데 한 79명 정도 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8세대 분이 거주할 군립임대아파트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1차 분양임에도 이 70%에 넘는 청약률을 보이고 분양 청약률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이 완전히 분양이 되면은 한 300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그 여지 부지에 또 추가로 임대 아파트를 더 건립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메포 지역에도 정규 여건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메포 지역에도 군립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메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규 여건을 개선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김광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오랫동안 단양을 지키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장기 거주 기여금을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3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복지는 모두에게 얘기했듯이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고 실력의 문제입니다. 단양 장기 거주 기여금, 농민수당, 무상교복 이런 단양 자체의 복지 비용은 다 합쳐도 군 예산의 2.3%를 상회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거주 기여금과 농민수당 83억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약국에서, 안경원에서, 방앗간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윤활유가 될 것이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장기 거주 기여금은 인구 유출을 지체시키거나 막을 것이며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어 기초노령연금과 더해져서 노년을 풍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귀농인구 유입정책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 군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공통지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엄재창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인구 소멸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우리 단양군이 도내에서 소멸지수 3입니다. 세 번째로 빨리 사라질 그럴 그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방금 두 부자께서는 집을 짓고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출산율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부인과라든가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을 유치하고 각종 그 영유아 보험료를 지원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산림 관련 산업을 발굴해서 인구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방안 그리고 기농기촌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뉴타운을 조성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 대책에도 대응한 방안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자, 인구 감소 또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을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역시 갖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1분 30초씩 질문 시간, 답변 시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먼저 김광직 후보부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요한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군립 임대 아파트에 대한 유한우 후보 측 해명을 봤는데요. 의문이 좀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유한우 후보께서는 재임 시절 군립 임대 아파트 임대형 민자 사업 의무 부담 행위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요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공공 부분에 투자돼서 공적 이익을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그 저소득층 내지 차상위 정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주거 환경 개선 중에서도 우리 저 환경이 나쁜 그 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동할 수 있어서 뱅크 아파트 개념 이런 개념이면 좋겠지만 이것은 지금 공공투자를 이용해서 단지 인구를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투자 개념 성격에서 옳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매년 13억씩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돈을 줘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물량이 투입돼가지고 인근 가격들이 떨어지는 문제 또 어르신들의 20, 30만 원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지금 들으신 내용까지만 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실까요? 답변해 주시죠, 류 의원님. 예. 이제 임대 아파트를 설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처음 저희들 의지와 달리 김광지 의원께서는 후보께서는 이 서민 아파트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국의 서민
아파트를 위한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재정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렇게 추진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적인 합니다만 아직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서민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감소하고 있는 인구, 특히 역외 유출을 하는 생산적 인력을 방지하고 또 외부 인력을 걸어들이면서 우리 지역의 생산 가능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인구 증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가장 실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 투자 방법인 BTL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벌써 1차 분양의 70% 이상이 이런 호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파트를 계속해서 앞으로 그 수요가 발생하는 한 공급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 메포 권역에도 또 이런 아파트를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재창 후보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광식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기 거주 기여금 연 240만 원, 거기다 더해서 농산물 체제 생산비 연 100만 원. 저희 단양군의 자체 가용 재원이 약 한 34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토론에서도 제가 충분히 그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그 지역 자원시설세라고 아실 것입니다. 저번에는 이건 축의 계산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5%, 35%로 이렇게 분리돼서 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억쯤 되고 142억 내지 150억을 되면 한 48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가용 재원들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농업 부분에 우리가 주는 그런 돈들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아마 당시에 이런 가용 재원 플러스 해서 죄송합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구 감소 또 고령화 대책에 관련된 보충 질문 마지막으로 류한우 후보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토론회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단양 장기거주 기여금을 20년 이상 거주민에게 15,000명에게 35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 화폐로 준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개발세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통과된 법안도 아니고 또 언제 통과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재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자체가 과연 신뢰성 있는 그런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원은 그 목적에 맞게 환경 분야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하 거주민들에 대해서 그 소외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형평성과 논리에 맞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지역에 공헌했다는 논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맞는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따져보셨는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이 공약은 없는 공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그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시멘트 본사 유치와 관련하면 지방소득세분이 2017년 기준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합해서 이제 그 예산을 83억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아까 잠시 좀 생각이 안 났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유한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 하나 하신 거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물론 그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며칠 전에 우리 중앙 지도부들이 우원식 원내대표도 와서 그랬고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셔가지고 약속한 것이 시멘트 시설 자원세는 시멘트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 당 국회의 제1 그 사안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말하자면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권당에 있는 원내대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일단 약속을 좀 믿어주시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만약에 재원이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엉터리 사업을 몇 가지만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테마 영농 그 영농단을 마련해 가지고 그 아이고 네 줄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후보들이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는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마다 시간을 최대 8분씩 드리겠습니다. 8분씩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모두 총 4번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께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질문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다 쓰실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질문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 역시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진행, 엄재창 후보자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도해서 토론해 주실까요? 네, 유한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12월 31일, 즉 14년도 선거 시 재산 등록을 2억 5,200여만 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 한 9억 2,400, 6억 7천 100만 원이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답변은 필요 없고요. 2014년 3월 30일 공천과 관련해서 저하고 약속을 하시길 한 번만 하시겠다. 끝나면 나이 70이다. 40년 공직생활하면서 와이프 손잡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갔다. 한 번 하면 내 나이가 70이다. 나도 와이프 손잡고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여생을 즐기겠다 해서 친구 형님이고 또 학교 선배님이시기에 아무런 정치적 계산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사과나 변명 한마디 없이 벌려놓은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재출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자, 예,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예, 어차피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답변해 주실까요? 예, 답변할 수 없다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제가 이 재산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 됐고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지난 4년 전에 이제 똑같이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가 엄재창 후보에게 직접 언제 하거나 언제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건 없고요. 직접 대화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그건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된 문제고 또 지난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천심사위원들 앞에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정하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사례는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직접 얘기했다 소리는 안 했고 간접적으로 제가 그런 의사는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기 만약에 공천 심사위원들이 제 자격 여부에 문제가 있다면 저 공천을 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1분 사용해 주시죠. 계속 이어서 같은 네네. 네. 그런데 재출마를 하셨습니다. 재선하면은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할 때고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해도 뭐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약속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3만 국민들하고 이거 또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한테는 학교 선배님이시고 공직 선배고 인생 선배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사과를 하시든가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안에 떨어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합니까? 네네.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상 저는요 이 공직생활 선수에 대한 그런 미련은 없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이 지역 미래를 위해서 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이 기반을 닦고 놓고 제가 이 선을 물러나는 게 당초의 꿈이었고 그때의 심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런 자세로 일을 해왔습니다. 뭐 그런 결과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단양 천만 명 관광객이 돌파하는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뢰가 가는 후보가 됐더라면은 뭐 지금이라도 제가 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재창 의원은 제가 선거 때 도의원으로 같은 당에 출마해서 같이 제 마이크를 가지고 당기면서 엄재창 의원 당선시켜달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 번 군수방향을 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눈을 마주쳐도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우리 엄재창 후보 8년 위인 이진 군수방향을 네. 하고. 네, 자 거기까지 답변이 네. 끝났고요. 예, 우리 엄 후보님께서 또 한 번의 질문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세에도 거리 유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의원이 군수 방에 찾아갈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그 몇포 도서관을 신축하고 그 안에 작은 용학을 넣겠다고 해서 국도비, 국비 16억, 도비 12억을 포함해서 40억 예산을 승인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거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왜 반납하셨죠? 그 반납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 매포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매포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의 찬성 반대 논의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재투자해서 반납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당초에 그 계획서가 지특 사업으로 올라갔는데 군수님께서 결재를 해서 올라간 사업이었습니다. 네, 답변 예 맞아 해주시죠. 예예. 예. 맞죠. 본인이 결정하고 예, 그거를 다시 그렇죠. 그래서 예. 추진하려고 하고 시행 과정까지 들어갔었는데 그 매포 지역에 이제 그 단체들이 한쪽은 반대한 한쪽은 찬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몇 번을 그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 돈이 반납될 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원을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승인을 얻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군비와 함께 지금 복합공원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그 복합공원은 잘 조성이 되어 아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민 반대는 안 합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답변 시간이 일단 끝났고요. 엄재창 후보의 주도 토론 마지막 질문 기회에 김광직 후보께 안 하셨기 때문에 김광직 예. 후보께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 사용해 주실까요? 김광직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형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시성 시안에 있는 즉 시진핑 주석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100m짜리 그 대형 환풍기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막 태워라. 내가 환풍기로 정화를 해주마. 그리고 2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멘트 회사나 공예업체에서는 아 우리가 맘대로 규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예 발생시키도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그 오해 부분은 일단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해서 설치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실내 500m 원발점 공해 원발점 500m 지역에는 우리 지사님하고 함께 공약이 그 주택에도 그걸 제공하는 것이고 유초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지 않은 데다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아이들 그 환경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따로 이제 아까도 말한 법과 제도의 정비 부분에서는 소속로 수준으로 지금 시멘트 소속로는 소각로보다 생활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로보다 훨씬 규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우리 그 지도부 왔을 때 단양 사항을 설명하면서 우리 이번에 국회가 열려가지고 법안 심의 같은 걸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갖다 거론해주고 확정해 달라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오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엄재창 후보자 주도의 토론이 지나갔고요. 이제 이어서 류현우 후보자께서 주도해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예 질문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예. 엄재창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군립 임대 아파트를 고가의 귀족 아파트라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70% 이상의 높은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더 낮추려고 했지만은 주변에서 주택 또 방 한 칸을 임대 놓아서 그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정해서 지금 이 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는 군립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을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주변 아파트에서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인지 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군립임대 아파트 국민의 혈세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민자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토건설부하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재청과 보은근에 각각 있습니다.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린 것은 보은 재천의 국민임대아파트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임대료든가 보증금이 2배, 많게는 3배까지 비쌌기 때문에 그랬고요. 귀족이라 지칭한 것은 단양 우리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가지고는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네. 다시 질문해 주실까요? 예. 다음은 김광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엄재창 후보가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이 메포 지역에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만약 이런 시설이 정말 맑은 하늘을 보장한다고 한다면은 벌써 서울 등 대도시에서 벌써 이런 정책들을 먼저 시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포 지역에 이 중국에서 소음만 끼치고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고 이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죽겠다고 반응을 일으키는 이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한다면은 이 천만 명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단양의 좋은 이미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대형 청정기가 오히려 단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이다 하는 부정적 의미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고맙고요. 우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료주의의 30년, 40년을 갖춰서 행정의 달인이다, 행정의 명품이다 이렇게 주장해 오시면서 지금 저 주차장 문제도 비싼 돈을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 말씀드리죠. 미세먼지 대책, 문제의 진원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설치했을 때 랜드마크화가 되는 것입니다. 단양이 이렇게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지금 국내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좀 틀려요. 여기는 8억 정도 하면 뭐 12x12, 1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대도시도 못하는데 왜 유리적이 하느냐. 아니 서울시장님도 그 얘기 하셨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어떻게든 절감해야 된다. 우선 저는 무엇이든지 실행해보고 그 실행의 효과와 결과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다시 해주시죠. 예. 오히려 지금의 비산먼지보다도 이 소음으로 인한 공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다음 질문 김광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엄재창 후보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 공약 내용을 살펴보니 단양의 현실에 맞지 않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공약들을 제시들을 하고 있어요. 장기 거주 기여금 35억, 또 농가 소득세 48억, 또 예산이 매년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선심성 공약을 던지고 계신데 지방 보조금 편성은 총액 한도제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만큼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총액 한도액에 접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김광지 의원께서는 말씀마다 이 공무원들이 이 관행적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한다. 그럼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네네. 또 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까지 내용이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견해를 밝혀주시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처음부터 규제 있었습니까? 또 개인적인 그 멀티 영화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면 법과 제도는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뭐 그 공약 비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한호 군수님 지금 남아있는 공사 다 하려면 4천 원 넘게 들죠? 요새도 말씀하셨듯이. 자 그러면 유한호 군수님의 공약은 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이고 저의 공약은 다 무리에 떠있는 공약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그 권석창 의원께서 댐주변 사업비 얘기하실 때 한 100억 정도 왔다 갔다 상의하는 것을 장신 이장께서 이장협의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연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기금 확보하는 데 무척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울산 엄청난 1,700억인가요? 하신 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의 질문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예예. 류현우 후보님. 예. 예. 그리고 이 복지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 문제를 그럼 돈 말고 무엇으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또 복지 자금으로 마련하려고 하신지 뭐 구체적인 아직 답변이 없었는데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가 하는 공약은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사업들은 그 민간 기업과 함께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이 공약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질문한다면 제가 이번 질문의 액수는 아마 김광지 의원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광지 후보 예. 예, 답변해 주실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복지 제도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보면 대통령이 약속하시고 시행하시는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유한우 군수님께서 지금 치매병동도 하셨다. 치매안심센터도 하셨다. 그다음에 뭐 주민들 뭐 예를 들면 9988 도지사님 예산 나온 것이고 이게 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정책 과정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공약하고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 도립의료원도 같이 상의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또 울산 리조트 그저 실패한 거 있죠. 군수님도 결국 못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도유지 교체하는 것 우리 상의하고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집행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네. 자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또 김광직 후보 주도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의 질문기에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예, 시작해 주시죠. 먼저 그 단양구는 2014년도 주차 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160면 정도의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방통행 문제까지 그 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통행은 단양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밖에 없습니다. 단양초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그 이장님 얘기에 따라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했는데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주차장 관련해서 해소를 위해서 그냥 그 우리 수변에다가 그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수변에다가 계속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활용도는 하나도 없고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셔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이다 만들기만 해가지고 이게 소용이 있는 건지 제가 네.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아, 류한우 후보께 질문하신 건가요? 네. 예.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 단양은 이 하나하나의 시설이 이 전국적인 명소로 탄생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몰려오는 이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 또 교통망 정비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 등의 이런 여건이 이제 한참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관광 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 최대한 빨리 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차장 2천 대를 계획하고 지금 급하게 조성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성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한 60% 이상은 확보돼서 이런 교통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가 경과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한호 군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강변이는 182면도 활용을 못하면서 거기다가 7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모노레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페러 착륙장 있는 쪽 비공식적인 그쪽으로 또 10억 원을 또 더 투자해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상진리 그쪽 하단 강변에도 또 주차장을 대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0면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주차장만 잔뜩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각각의 교통이 결절되는 부분에 그 고객들 갖다 날려드려야 되는데 운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없고 그럼 저 끝에서 걸어와가지고 모노레일이나 타라고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쪽에 흘러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 셔틀이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했는데 끝없이 그 모노레일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노레일 이용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보니까 서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지금 그 김광지 의원께서 180몇 면을 이용 못하고 있다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또 하상에서 위로 오르내리는 이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오랜 노력 끝에 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가서 운영을 해보시고 저희들이 이 다른데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 부지를 확보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평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공사나 또 국립공원 등지에 우리가 인가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당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상에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또 상진리 이런 전부와 또 이쪽 별곡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생태공원 밑에 수변 공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지금 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질문 기회 남았습니다. 김부모님.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또 앞으로 할 것인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안은 지금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노레일이나 이런 어떤 투자만 자꾸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지금 주차장을 시장 근처에다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49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60면 정도를 확보하려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투자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 가까이에 어떤 주차장을 설립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장을 이용하거나 근처에 밀집된 상인들의 상가를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여주고 그걸 증진시켜줬을 때 어떤 주차장의 효용성이나 이런 가치도 높아지는 거지. 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 후보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 많은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들을 필요한 장소에 갖다가 배치를 해줄 수 있냐, 내릴 수 있게 해 드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계획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주차 면적을 한 2천 대분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주차 시설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일방 통행도 지정을 하고 또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 유료화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양계 권역에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주 터널이 양차선 교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선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방 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셔틀버스 3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마련이 돼야 또 밖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일방 통행로로 이 활용을 하면서 이 교통 혼잡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기회는 업무부님께 세 번 다 썼나요? 예?
세 번 사용하셨고요. 예, 네 번 중에 세 번 사용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엄재창 후보자께 1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주차 문제는 면수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면과 면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유한호 후보님께서 이제 민주당 저희들 있을 때 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나서셨다가 공천을 못 받았는지 어쩐지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또 군수 후보로 이렇게 나가시게 됐는데 저도 당을 오래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당내 정당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슴앓이 소갈이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재창 후보님께서 가진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토론의 답변 내용에서 저번에 잠시 얘기했지만은 공정한 경선 룰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간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서면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은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 이 후보께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 3월 하순경에 송광호 의원님이 계시는 제천 당사무실에 올라가서 그분 말씀이 위원장 말씀이 고생인 거 알으니까 내가 원하면은 각서라도 받아서 공증이라도 지켜주겠다. 그래서 저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선배님이시고 형님 친구님이신데 인간적으로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 좀 열기를 식혀가죠.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추후 보충 질문 없이 답변만 드릴 텐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대기오염, 특히 이제 뭐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양구는 환경 유해물질 배출 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안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류한우 후보부터 듣겠고요. 1분 30초 시간 드리 겠습니다. 예, 매년 이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단양의 경우는 시멘트 3사를 비롯해서 이 석회석 관련 업체들이 다수가 입점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재활용 그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악취 문제까지 이 또 공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또 이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율 감시단을 군에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 민간 환경 단체나 또 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회사나 현장에 직접 수시로 필요할 때 찾아가서 현장에 대한 상황을 살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정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업체 자체에서도 자정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또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감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응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광직 후보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유한호 후보님께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감시단을 만들겠다고 군수님 출마하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공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그 GRM 반대 투쟁을 했고 환경운동했던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수에 당선되시자마자 명예환경감시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찾아뵙고 이게 환경감시단인데 이름이 여기에 GRM 수천 명이 그 반대한 서명도 했었던 GRM 찬성론자까지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생활 쓰레기도 줍고 주변에 뭐 이런저런 환경 활동을 하면 한번 두고 보십시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군수가 되면 환경 감시단을 정확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시 가동 체제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초 중고에 또 500m 가까운 주택지를 살고 있는 분에게 미세먼지 그 청정기를 갖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매포 지역에 기술이 허하면 대형 그 공기청정기도 세우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우리 대통령과 같은 뜻으로 가서 그 여러 가지 예산을 좀 타서 지역 환경에. 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대기 환경 등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엄재창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 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발생을 억제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시멘트 2사에서 약 10여 종에 200여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각하는 폐기물들에 대한 개별 독성 성분 검사를 실시해서 독성이 강한 그런 나쁜 폐기물들은 반입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으로는 발생된 공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체 환경오염 측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각 회사마다 배출구에 TMS를 설치해서 이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못 믿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측정망을 가동을 해서 국민에게 신뢰도 주고 배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자, 세 분께 제가 공통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농업 인구는 또 줄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을 어떻게 하면 좀 증대시킬 수 있을지 또 단양군의 농업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대책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먼저 엄재창 후보께 발언 기회 김광직 후보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계속 노동자, 도시노동자 가계 수준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을 보존해주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농민, 농가 기본소득제, 원래 이제 농민 기본소득제의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에 농민수당 내지는 농가 기본소득제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은 고생해서 만든 그 병충해 작물을 병충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못 쓰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제를 최대한 100만 원 정도 드리면 일단 트랙터 값이라든지 씨앗 종자 값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최저 가격,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우리 7대 농산물 중에서도 농민들과 협의해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90% 내지 95%에 미달될 경우에 그 90 내지 95%까지 가격을 채워주는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일단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 관련 사업 보조금 직불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에게 직접 지불돼야 값싼 농기계 농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농업 활성화 방안 계속해서 엄재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희 단양군 농업의 가장 큰 그 단점은 경지 면적의 협소와 품목의 다양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품목을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그 농산품을 고급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있겠고요. 그다음은 요즘 농촌의 그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에서 봤는데 미국 에어로팜사에서 그 채소 건물을 빌딩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LED 빛을 이용해서 그 수경재배 비슷한 인공흙에다가 물을 투입해서 각종 채소류를 생산하는데 이와 같은 그 신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그리고 품목도 다른 품목을 신품종을 도입해서 그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지 우리 단양군의 농업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류한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우리 농촌의 문제, 이 재배 과정에서의 고비용, 또 지어는 농산물 제값 못 받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농을 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매년 늘려가고 있고, 또 고령화 또 독거 노인 과정에 대해서 일손을 돌아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사업 대행반을 운영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일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해외 그 인력을 들여서 계절 근로자로 저희들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이 사업소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는 전 농업인 단체와 함께 또 저희 단양군이 이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이 우리 농산물 유통 판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농산물을 수거해서 판매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육묘에 대한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대형 육묘장을 이 설립을 해서 육묘를 제공해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길었던 토론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세 분 후보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매진말을 들을까 합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엄재창 후보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일곱 번째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어야 할 공천장을 정당이 행사함으로 인해서 선거철만 되면 공천을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일을 할 때는 중앙당과 지역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면 지역은 4분 5열됩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 엄재창은 단양을 바꾸겠습니다. 군의 83%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라이트 아트와 수상 연극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야당의 시각으로 민생을 살피고 여당의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산만이 하나 되고 희망이 싹트고 꿈이 이루어지는 단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당을 보지 말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키운 일꾼, 더 큰일 할 기회 한 번 더 주십시오. 기호 6번 엄재창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류한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저는 단양읍 심곡리에서 태어나 단양군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까지 4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가지고 지난 4년간의 군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단양은 과거에 조용하던 산골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만 관광 시대를 맞이했고 지역의 경제는 날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류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단양의 발전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단양의 발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잇는 그런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마부정제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앞으로의 4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꿈이 있는 단양, 희망이 있는 단양, 기호 2번 저 유한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속의 당당한 단양, 체류형 관광 단양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단양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누구도 부러워하는 청정 단양, 이 관광하면 단양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 이런 단양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완성해서 제가 이런 단양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김광직 후보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는 봉사자의 자리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유한호 군수 배우자께서 여성가족 팀장께서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또 유한호 군수께서 새벽에 가끔씩 전에 있던 모 과장을 모시고 과장과 함께 과장이 운전하고 나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배우자를 모시는 게 필요하면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우리 부인들도 이만저만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와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토론 과정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지나침이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양의 말씀을 드리지만 해야 되는 이야기고 밝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양 군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후보들이 단양을 발전시킬 공약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공약을 실천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의 동반자, 김광직만이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예산과 정책수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시영 지사와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1번 김광직이 단양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의 동반자 김광직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김광직에게 24년 만에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후보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1시 10분부터는 충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충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또 저희 MBC 충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후보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